2003년도 1차 백두대간 종교를 할때 9월 달에 성삼재를 출발해서 천왕봉을 거쳐 중산리로 하산한 영상입니다. 종주 기간 동안 짙은 안개 속에 가끔은 비도 맞으면서 종주했기 때문에 원경은 닮지 못했고 그나마 근거리도 영상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반도의 남단에 웅장하게 솟은 지리산은 3개도 5개군 16개 면의 방대한 지역에 걸쳐 동서로 약 40여 킬로미터의 장대한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1,400m가 넘는 고봉만도 20여 개가 있어요. 산 능선에는 천왕 일출, 반야 낙조, 연화 선경 등 손꼽는 지리 7경 이외에도 수림지대와 고원지대가 어우러져 있지요. 계곡에는 불일, 구룡, 무제치기, 칠선, 간해소, 법천, 용추 등 지리산 7개 폭포와 많은 담과 소를 이루는 명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192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산 이름은 두류산, 방장산이라고도 불리워졌는데 이성계가 왕위를 찬탈할 야심으로 기도를 올렸더니 백두산, 금강산과는 달리 지리산에 산신만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혜가 다르다는 뜻으로 지리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일찍이 중국 사람들은 영주산, 봉래산과 더불어 이 산을 동양의 삼신산이라고 불러 불로장생케 하는 불로초가 있다는 것으로 믿었답니다. 지리산의 십경으로는 천왕일출, 반야낙조, 노고운해, 직전단풍, 쇠석철쭉, 벽소명월, 불일폭포, 연화선경, 칠선계곡, 섬진 청류를 말한답니다. 6.25 동란 때에는 빨치산의 거점이기도 했으며 이 산을 종주하는 데는 2, 3일 소요되는데 주능선에는 로타리, 장터목, 벽소령, 쇠성, 연화천, 뱀사골, 노고단 산장이 있어서 숙박도 가능하지만 숙박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만 가능하고 텐트 설치는 금지되어 있어요. 등산로는 여러 방면에서 오르고 내릴 수 있으나 취향에 따라 산행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등산길은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확인을 하면서 산행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 등산로는 중산리, 백무동, 노고단, 화엄사, 뱀사골, 피아골, 대원사, 천불사 코스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주요 종족 코스인 중산리에서 천왕봉, 노고단, 성삼재까지가 일반적이고 등산로가 뚜렷하게 나 있어요. 지리산 정상에 서면은 북쪽으로는 덕유산, 남덕유산, 장수덕유산이 멀리 보이고 북동쪽에는 가야산과 황매산이 보이고 저 너머로 웅석산이 있고 남동쪽으로는 진양호와 중산리 출발점, 더 남쪽으로는 남해가 보입니다. 남서쪽으로 삼신봉과 백운산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반야봉이 뭉뚝하게 우뚝 솟아 있고 앞쪽에는 명선봉, 뒤쪽에는 만복대가 뾰족하게 보이고 왼편 뒤쪽으로는 노고단이 늠름하게 보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5대 신산을 지리산, 한라산, 금강산, 구월산, 묘황산으로 잡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리산이죠. 남쪽에서 서쪽으로 산을 끼고 돌아가는 섬진강은 지리산의 물을 받아 주변에 많은 명소를 만들며 가을철에는 단풍, 여름철에는 계곡 산행으로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비교적 육산 능선이 많아 부드럽게 보여서 어머니산이라고 하고
설악산은 암릉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산이라고도 부르죠. 3년도 9월 되죠. 금요산악회 백두대간 1차 지리산 성삼재에서 세석대피소까지 둘째 번 구간 산행 동영상입니다. 교육관 앞을 2시 출발합니다. 5시 천왕봉 휴게소 식당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새벽 5시 성삼재에서 바라본 남쪽으로 바라보는 운해. 성삼재에서 바라본 운해입니다. 성삼재는 삼한시대에 진한군에 쫓긴 마한왕이 심원계곡에 달궁이라는 왕궁을 세우고 동서남북 능선의 장군을. 여기에 올린 사진은 지리산 주능선의 구간별 거리표와 고도표입니다. 해서 지키게 하였는데 여기는 성이 다른 세 장군이 지키게 해서 성삼재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21 중 가장 넓은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25분 만에 노고단 그 올라가는 도중에는 전망대에 왔어요. 저희가 노고단 30분 만에 지름길로 접어들었어요. 1300. 앞에 알수 없는 굴뚝 같은 시설물이 나오는데 교회 아니면 신단? 35분 만에 노고단 대피소에 올라왔습니다. 일출 장면을 좀 볼까 하고 했는데 원래 늦었고 또 뭐. 노고단 쪽으로 되는 거 안테나 중계탑 지리산 3대봉 중에 하나인 노고 지리산 산신이 선도 성모라고 해서 천왕봉에도 모셔져 있었죠. 히야, 노고단의 운에는 널리 알려져 있죠. 반양봉 5.5, 천왕봉 15.5km. 노고단서부터는 돌은 있지만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걷고 좌측 고리봉 쪽으로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군요. 한 시간이 경과한 점 우회쪽으로 조망대가 있는데 금방 구름이 가려서 더중더중에 표시되어 있는 1시간 16분 여기 저 철쭉집에까지 왔어요. 개괄집 1시간 10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괄집 헬기장에 왔는데 여 개괄집까지 오는 동안은 너덜지대 즉 돌길이 훨씬 더 많았어요. 철쭉밭을 계속 걸어 피아골 삼거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1400 보니까 이 철쭉밭 가운데 또 헬기장이 또 하나씩 뒤돌아본 돼지 평전. 우측으로 아마 심한 낭떠러지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예, 올가서. 1365. 돼지 평전부터 내려오는 길은 비교적 육산길이에요. 1365m 하니까 헬기장이 또, 헬기장 옆에 있는 노고단이 2.1, 반야봉 3.0. 계속 돼지 평전을 걷고 있어요. 여기가 1345m. 돼지 평전에서 고리봉 쪽을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돼지 평전길인 피아골 삼거리 왔어요. 1335m. 천왕봉 22.2, 노고단 고개는 2.7km, 피아골 대피소는 바른 쪽 요, 그 길로 2km. 2시간 만에 임걸령 샘터에 왔어요. 저 임걸령 샘터입니다. 여기 1320m 임걸령 샘터에서 반야봉까지는 2.3km네. 임걸령 샘터 한내판 있는 데서 피아골을 잠깐 비춰주는 건가요? 반야봉 오르는 길인가? 샘터에서부터 오르는 길은 계속 돌길이네. 1405m 평탄한 등산길. 반야봉의 얼굴을 드러내는 모습은 드러내지만 얼굴을 안 보이는 것. 1475 2시간 27분 경과된 지점. 내가 지금 반야봉 갈림길에 올라와 있어. 반야봉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금 온 길을 뒤돌아간 거야. 돌아온 능선을 다시 보면은 돼지평전 뒤에 노고단은 구름에 가려 있고 정석대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출발지인 성삼재. 반야봉 300m 지점인데 한 15도 정도 경사길을 계속 오르고 되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방을 일단 놓고 올라가. 반야봉을 오르다 뒤돌아. 여기가 갈릉선이고 여기가 뱀사골. 1615봉에서 바라본 반야봉. 저 철계단이 있고 철계단이 있고 1625m에 철계단이 있고 옆으로는 우측으로는 바위. 반야봉 정상. 반야란 불교의 용어로 빛과 그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는 지혜를 뜻한대요. 반야봉에서 바라보는 저 길이 보이네. 우리가 온 길이 어디더라고 저쪽 노고단. 그리고 성삼재 휴게소까지 보이네. 백두대가 나는데 반야봉이 와 있어. 이 백두가 말이야. 이 백두가 반야봉. 반야봉에서 바라본
성삼째. 반야봉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 하산길인데 지금 여 반야봉 올라가는 길은 반은 돌길이고 반은 숲터널이고 그리고 반야봉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 오니까 반야봉하고 아까 그 백두대간 길 갈림길하고 여기서 만나는 뒤돌아본 반야봉인데 반야봉 정상은 안 보이네. 만들어서 피어오르는 피하고 전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삼도봉에 왔어요. 이번 삼도봉에 있는 안내판 삼도봉 전경이에요. 삼도봉 바로 밑에 있는 그 바위 절벽 10m. 삼도봉 바로 밑에 있는 그 바위 절벽 내려오는 길이고 길 좌측으로 있는 안봉들 한 15m 정도 되는 건 삼도봉에서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무 계단 있고 부분에 있는 나무 계단은 상당히 오래 계속되어 그리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삼도봉에서부터 꼭 100m를 나무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화계재에 왔어요. 이쪽은 뱀사골입니다. 아,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봉우리고 여기는 화계재. 이건 전망대 남쪽. 화계재 우리가 내려온 봉우리 반야봉. 저기 뱀사골이에요. 뱀사골 내려가는 길. 반선 9.2, 노고단 6.3, 천왕봉 19.2km 지점이네. 토끼봉으로 오르는 게 1340번 능선에 오릅니다. 역시 비에 쉽게 내려간 돌길이에요. 지금 1500m의 토끼봉으로 오르고 있어요. 철쭉이 굴러가 이런 토끼봉이에요. 1533m의 토끼봉. 연하천 대피소는 3km, 천왕봉은 18km, 노고단 7.5, 뱀사골 6.4. 토끼봉 아래에 있는 헬기장 여기가 올라온 10시 23분 토끼봉 바로 밑에서 바라본 남쪽 산이에요. 네, 지금 토끼봉을 다 내리고 그 다음 봉을 뒤돌아본 토끼봉 전대피소가 1.8km 노고단이 8.5 뱀사골이 2.6 1465봉 10시 58분 1440에 있는 너덜지대 1460 층계가 있고 옆에 안내판이 있네요. 아, 연하천 대피소 1.0km, 천왕봉 16km, 토끼봉 2.5. 1525봉을 하산. 1525봉 하산길. 1510 우측 등산길 우측 고사목이 있고 우측 대성리 의신마을까지 버스가 들어옵니다. 24분 1530이니까 우측에 바위가 있고 여기 안내판이 있어요. 천왕봉 15.6, 연하천 대피소 600m, 노고단 9.9, 뱀사골 3.8. 나무계단 하산로가 내려오네. 우측에는 묘목 식재지구라고 해서 철책을 해놨어요. 11시 35분 산장은 연하천을 내려오는 길이고 11시 36분 1495m의 연하천 산장에 왔어요. 연하산장에서 식사 중입니다. 연하산장에는 충분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연하천 해발 1440m, 천왕봉 15km, 벽수릉 대피소 방향. 연하천 주목군락집. 그래서 철책을 해놓고 우리 다 철책만. 이게 연하천 무리문들에 이쪽은 그 산장 물이 꽤 많이 내려가요. 12시 5분 연하천 출발. 연하천에는 물줄기가 여러 개 있었고 예, 지금 우리가 갈 능선을 지금 연하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돌이 가끔 섞여 있지만 평탄한 경사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쪽은 지금 남쪽인데요. 저 아래 마을이 저쪽 멀리 저 한가운데 마을이 보이네. 산장서 14분 1400이었는데 여기 음정하고 벽시렁 대피소 갈림길이에요. 1430. 여러분 명선봉과 명선봉은 올라가지 않고 백두대간길. 연하산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1430 능선에 지금 왔습니다. 26분 1415.
26분역이 1420인데 아, 벽서령이 벽서령 대피소 2.4 아, 오염지역에 왔어요. 오염지역 내입니다. 왼쪽으로는 아주 절벽이고 파우이지대인데 경사도 심하고 좌측으로 마을이 쭉 보이는데 자, 뭐 수줍은 듯이 잠깐 나왔다 쏙 들어가고 12시 46분 1365에서 바라본 앞에 보이는 형제봉이에요. 파위길 1395 여기까지 50분 파위군들이 있고 1400 아직도 천왕봉은 저기 수지면도 얼굴을 안 내밀고 저 앞에 대피소가 하나 보이는군. 1시 1분 형제봉인가? 저 앞에 대피소가 보이죠? 1시 1분 1370봉에 와 있어요. 멀리 보이는 벽서령 대피소까지는 1.5km, 서석 대피소는 7.8km. 우리가 갈 목적지입니다. 바위는 형제봉 1450입니다. 경사 바위 돌길이 계속되네. 1시 19분 형제봉에서 넘어가는 개관뒤에 와 있어요. 저 벽서령 지금 막 지나온 뒤돌아본 형제봉 벽서령이고 거기 가기 전에 있는 전망대 바위에 섰어요. 벽수령 가기 전에 1403봉이 하나 더 있고 그 왼쪽으로 돌아서 벽수령으로 갈 겁니다. 뒤로는 지금 막 내려온 형제봉. 자, 제가 대피소 위에 있는 건 봉인데 그 안테나가 구역으로 73봉 앞에 계곡 건너편으로 덕평봉이 보이네요. 1시 24분 차라리 했으면 내가 여기 소집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건데 1시 32분 벽서령 대피소 700m 지점 마찬가지 700m 지점 로프가 두 개 형제봉에서 벽서령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의 바위 사이를 지나네. 현재 여기 1370 1시 34분 위치에 지리산 등산로는 아주 전부 돌길이에요. 돌길 형제봉에서 벽서령 사이는 완전히 돌길 1시 50분 1360 1403봉을 좌로 트래버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벽서령 휴게소에 와있습니다. 벽서령 휴게소 매점이 있고 여긴 대피소 1403봉을 좌로 트래버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벽서령 휴게소에 와있습니다. 벽서령 휴게소 매점이 있고 여긴 대피소 저쪽에 형제봉과 벽서령 대피소에 있는 게 노구단 14.1 음정 마천 하산길 6.7 세석산장 6.3 아, 연하천산장이 3.6km 영신봉에서 갈라져 나가는 낙남정맥이 보이네요. 들어본 거예요. 벽서령 대피소 떠나서 덕평봉으로 가는 길은 그래도 평탄한 잔차갈 길이요. 1시 57분 1370입니다. 우측 계곡으로는 멀리
가게면 대성리가 보이는데 대성리 의신마을까지는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좌측으로는 20여 미터 가까이면 바위 밑을 지나가면 들어본 벽소령 산장과 벽소령인데 저기는 군사시설 때문에 못 올라. 2시 7분 1375m에는 계곡에다 축대를 쌓는 데가 있네. 영신봉으로 가는 길 앞에 있는 그 지금 좌측에 거기. 있는 1435봉 산자락길을 가는 중이요. 앞에 보이는 건 덕평봉이요. 영신봉이 아니라 덕평봉. 덕평봉으로 가는 길은 잔자갈길에 경사 심하지 않고 좌측으로는 바위 군락지고 오른쪽으로는 깊은 계곡.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온 길을. 옛 작전도로는 이 고개를 넘어가고 우리는 직진합니다. 1395 음정 마천 8.4km 갈림길 세석대피소 5.2 벽소령대피소는 1.1km 지점 이쪽은 음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2시 27분 1410 개괄지에서 지금 막 온 봉우리를 뒤돌아본 거예요. 이 꽃들이 아주 여기 엄청 많군. 그래 1490 덕평봉까지 오르는 길은 비교적 평탄한 자갈길이었었어요. 대피소서부터 2시 43분 덕평봉인 것 같습니다. 덕평봉 가까이 온 것 같아요. 2시 52분 1505m 지금 덕평봉을 우측으로 트래버스 3시 3분 1505m 길이 험해. 계속 같은 높이를 들어가고 선비샘에 왔는데 세석대피소는 아직도 3.9km 남았네. 벽수령은 2.4km. 관세를 받고 살던 천민 한 사람이 내가 죽거든 이후엔 묘를 써달라고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그랬더니 터를 출발하는 거고 아까 우리 온 데가 덕평봉이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머리 숙이는 걸 보고 만족해했다는 전설입니다. 선비샘을 지금 막 지났어요. 고갯길을 넘는 것 같아요. 능선을 넘어 또 꽤 내려가는데 전환구점 01-35 있는 자리인데 조금 내려가는 건 자 앞에 보이는 게 칠성봉 같은데 뒤돌아봤어요. 덕평봉인데 저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1550대는 칠성봉에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3시 32분 세석대피소 3.2km 지점이네. 지산순 바위길이야. 1550m에 칠성봉 가까이 왔어요. 아 저기 있네. 상황은 아니고 무슨 가다바 43분 아직 선봉에는 못 와서 칠선봉 가는 길이겠지. 칠선봉으로 가는 중인데 안개가 아직 여기는 덕평봉 넘어 앞는 구간. 저 뒤에 백두대간상의 촛대봉 다음 삼신봉 전환구 01-30 진행할 백두대간 명선은 구름이 또 해방을 넣었네. 앞에 보이는 칠성봉 뒤에 낙남정맥을 가르는 영신봉인데 역시 구름이 세석산 영신봉으로 가는 중가운데 있는 봉인데 이제 모습을 좀 나타내고 능선 좀 들어가보죠. 남쪽 계곡 그 계곡서부터 한번 좌로 돌아봅니다. 남쪽으로 보이는 게 쌍계석이고 그 다음에 저쪽이 네모라고 삼신봉 네삼신봉 네삼신봉 쌍계석 올라가는 저 영신봉은요 안 보여지고 등선이나 이렇게 보고 저기 가서 영신봉 보죠. 중간에 봉을 지금 오르고 있어. 자 1575m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아주 바위들이 전부 아 이제 칠선봉이 올라왔어. 네. 아 여기가 지금 1558 해발 칠선봉이고 아이고 어둡다. 정확하게 한 시간 걸리네. 회사까지 여기 지금 쌍계석이 여기고 한 시간 남았어. 네 지금 뒤돌아본 거예요.
북쪽 파란. 아직도 세석은 2.1km. 장터목 대피소가 5.5, 천왕봉은 7.2. 쌍계 섞이고. 나무죠? 글쎄, 이 쌍계 섞이고 있는. 아이고, 여기가 칠선봉. 칠선봉 주변은 바위 군락이에요. 아주 바위가 여러 개가 있어. 1570 능선에서 좌측으로 백무동 계곡이 보이는 거네. 저 뒤에도 백무동 계곡. 1565m에서 보는 앞이 봉우리예요. 공무원 모양이 멋있네, 바위강이. 아유, 보석 같으네. 1555m 앞에 있는 올라가는 계단이야. 영신봉 오르는 이 나무 계단은 꽤 힘드는데 중간중간에 휴식처를 차려놨네. 그 앞에 있는 바위야. 오른쪽으로. 몇 년을 살았는지 그 바위에 있는 나무가 기어고 죽고 말았고. 영신봉으로 가는 중이에요. 철계단을 올라야 영신봉인가? 영신봉까지는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이쪽 철계단이 올라오는 게 또 올라가는 걸 영신봉. 정상에는 바위 암봉을 그냥 트래버스하는 거. 앞에 또 하나가 있네. 지금 막 지나온 그 작은 영신봉인가 본데 저게. 뭐가 보여야지. 영신봉은 그도 저도 아닐세. 여기 더 높은 봉우리가 있는 걸. 여기 봐. 저기가 제일 높은 영신봉이요. 지금까지 있던 건 영신봉 앞에 있는 바위들이었어요. 앞에 찍었던 그 영신봉이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 넘어온 길입니다. 5시 3분. 해발 1651. 세석상장 600m. 여기가 영신봉이고 뭐래. 앞에는 헬리콥터장이 있고 헬리콥터장 주변에는 아주 이 들꽃들이. 영신봉 주변 역시 철쭉군락지예요. 여기는 등산길. 주변은 여기 구상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철쭉하고.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세석인가. 5시 9분 1600m 이렇게 헬기장이 있고 저 앞에 안테나가 하나. 이건 세석 자연관찰로 올라가고 요 밑으로 바로 세석산장이 보이는군. 저기 이제 우리 집이야. 세석산장에 왔어요. 지리산의 대피소는 장터목, 세석, 벽소령, 영하천, 뱀사골, 노고단 이렇게 여섯 곳이 있는데 중산리에서 천왕봉으로 올라오는 로타리까지 하면 일곱 곳이에요. 얘가 240석 이게 세석산장 내부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3개도 5개 군 15개 읍면에 걸친 44만 제곱킬로가 넘는 가장 넓은 국립공원입니다. 1000m 이상 봉우리가 20여 개, 1500 이상이 10개, 바위봉만도 50여 개, 주능선의 길이는 25.5km로 60여리, 북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낙동강의 발원지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우리나라 백두대간 1625km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영신봉과 세석 평전에서는 남쪽으로 남남정맥이 시작됩니다. 6시 세석산장에서 일단 안개 빗속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시 8분 세석산장 출발합니다. 산장 옆에 있는 게 백무동 6.5, 거림 6.0, 벽수령대에서 6.3, 장터목 3.4km. 지금 1703m의 척대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6시 25분, 6시 27분, 우측은 바위가 어느 하나 있고, 1685m, 6시 30분, 1180m 정도 되는데 올라서니까 능선이야. 앞에 척대봉 이정표가 보였어요. 이건 촛대봉 전경인데 포원 그림이에요. 1703m의 촛대봉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대피소는 700m, 천왕봉 4.4, 장터목 대피소 2.7. 내리는 길은 6시 37분, 촛대봉에서 한 40분, 한 50m 가까이 내려왔어요. 6시 38분,
급경사로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해발 1655m 지점인데 철계단이 내리고 여기까지 길이 험하네. 첫 대방석 바위 군락지들인데 6시 47분 164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6시 55분 1655 내려오니까 또 철계단 있네. 6시 58분 1685 이제 한참 내리가네. 1670 지금 고개를 넘는데 삼신봉으로 가고 있어요. 7시 12분 1700 능선인데 주변이 사는 안부에서 고지가 어딘지 구분을 못하겠어. 봉을 지금 넘어온 길이고 여기가 1710봉인데 1시간 한 5분가량 지났어요. 1710봉인데 사방이 확 튀었는데 뭐 조망이 전혀. 이건 말고 낙남 정맥상에도 성신봉이 또 있어요. 자, 지금 1710봉을 올라오고 있어요. 1710봉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7시 20분 지금 여기 주변에는 개괄지인데 야생화가 입혀 있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온 데가 연화봉 같기도 하고 여기 지금 무슨 봉우리가 하나 나타났는데 무슨 봉우리인지 모르겠어요. 1710시 22분 출발한 지 한 1시간 10분 가량 연구했네. 7시 27분 1710 다시 한번 보는데 글쎄 여기 옆에도 한번 보죠. 자 이게 우측으로 있는 안봉이 여기가 우리 올라온 길. 다음 안봉인데 여기가 연화봉이라네.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한 여기가 지금 연화봉인데 뭐가 연화봉이 1730 장터목 뎁스 800m 남았네. 세석 뎁스 2.6 왔네. 벌써 주변 바위 한번 보죠. 이거 올라오는 길이고 연화봉 능선을 넘어서 지금 가고 이쪽이 연화봉 쪽인데 안 보여. 7시 41분 평탄 안거리도 있네. 여기 1665 7시 44분 1670분인데 옆에는 뭐 여러가지 시설물 자리를 쌓아. 7시 45분 1670m에는 장터목 산장에 도착했어요. 장터목 산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유원폭포, 법전폭포 그리고 칼바위로 해서 중산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1653 장터목 산장 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기 장터목 산장. 중산리 5.3, 백무동 5.8, 여기는 장터목 대피소 출발. 7시 54분 장터목 산장 바로 우측 오른쪽이에요. 장터목 산장 우측에 있는 그 돌계단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여기 1735면 8시에 지금 제석봉을 올라가고 있어요. 제석봉 고산목지대를 통과합니다. 8시 9분 1808m의 제석봉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장터목산장을 600m와 근거리에 갈 길이고 자 고산목지대를 통과해서 여기 지금 제석봉에서 뒤돌아 본 겁니다. 제석봉에서 내려오는 철계단이에요. 8시 13분 1790m 지리산은 모두 가지 돌길이야. 다음 또 철계단이 나왔네. 천왕봉 700m 지점 주변은 철제군락. 8시 23분 1800 고개 넘네.
8시 27분 1805m 전환구 01-51 해발 1805m 이 통천문 안내판 있는데 왔는데 이 안내판에서 조금 올라가면 바위 밑에 계단이 있는 통천문으로 들어가 통천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 통천문을 막 올라와서 통천문을 바로 지나서 다음에 나오는 그 철계단이 8시 36분 다음 철계단 1850m에서 본 세 번째 철계단 8시 39분 세 번째 철계단을 지나서 본 그 다음 1875m 더목에서 1.6km 천왕봉이 지금 100m 지점인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8시 45분 천왕봉 가까이 왔어요 왔는데 안 보여줄 모양이야 주변을 이제 백두대간의 종착점이다 출발점인 천왕봉으로 올라갑니다 어쩌지 저 앞에 사람 소리 나는 데가 천왕봉 정상인데 자 여기가 1915m의 천왕봉입니다 근데 이거 어쩌고 참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천왕봉 정상에는 민속신앙의 성모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아래 천왕사에서 보존하고 있대요 아 싫어 나 요구 가림한데 알았어 여기가 천왕봉 정상입니다 오늘 안개 비가 안쪽으로 아 여기 천왕봉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제 백두대간의 끝점에서 하산 시작합니다 9시 정각 출발해요 45도 이상 경사길을 지금 내려갑니다 45도 경사 돌길을 한 5분가량 내려와서 지금 철계단을 내려갑니다 철계단이 최근에 설치된 것 같아요 9시 12분 1825m 1810m 내려오니까 여기 물이 있네 다 같은 팀이라 괜찮아 반만 넣는다고? 산 오이플과 나무계 9시 22분 1765 9시 26분 1730 능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가 법계사 1.4km 지점입니다 여기 숙부쟁이 9시 27분 1725m 지점이에요 개선문 개선문서 중산리는 4.5km네 뒤돌아본 개선문 1665m 올라가니까 운무가 비고 이제 햇빛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일찍 하산길 우측으로 지금 운무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1630 철계단에서 바라보는 앞산 운무와 자 운무가 피어오르는 법계사 계곡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아, 지금 천왕봉으로 간 사람은 좀 보겠네요. 안개. 9시 45분 1580. 9시 48분 1525m 지점. 지금 내려가고 있어. 법계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1460m인데 운모는 계속되고 법계사 쪽 계곡이에요 두 번째 지금 그 너럭바위에서 두 번째 철계 이 법계사 계곡이래요. 요 밑에 요 계곡으로 내려갈 겁니다. 사람 있는 데서부터 우측으로 내려갈 거고.
35m에는 지리산 법계사 한번 들어가 보죠. 법계사 뒷산이고요. 법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계종 해인사의 말사로 544년 조사 연기가 창건을 했는데 6.25 때 소실된 것을 중창했다네요. 산신각과 극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극락전?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락전은 아까 거기가 아니고 저 탑 뒤에 건물이 또 하나 있구만. 네, 더 뒤로 보이는 게 풍경소리 들리죠. 목탁소리하고 천왕봉 2km 중산리 3.4km 지점 되는 로타리 대피소에 와 있어요. 해발 1335m. 법계사 바로 밑에 수두려 아지트는 1.8km, 칼베이 아지트는 2.3km. 대피소를 막 지나서 우측으로 1355m 이 정도 갖고 있어요. 1320m 나무 계단을 막 내려오니까 여기도 또 너덜지대에는 다리를 해놨고 1068 중산리 2.4km 지점에 있는 그 망바위예요. 예, 망바위. 망구석처럼 앉아있는 사람인데 1165 지점에 오니까 예, 하산길 계단인데 꽤 길에 885m 내려왔어요. 천왕봉 4.1 도타리 대피소가 2.1, 아, 장타목 산장 다른 쪽으로 4.0km, 중산리 1.3. 예, 물소리가 나고 여기 다리가, 아, 여기 출렁 다리가 있네. 지리산은 뭐 전부 돌길이야. 아, 여기 돌바위, 해발 870에 있는 칼바위예요. 어린 내려온 길이고, 칼바위. 835m니까 우측으로 이제 대우기 물이 해발 800, 대우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요. 중산이 700m, 이전에 장터목은 4.6km. 중산이 700m 지점에 이리와 678m의 중산리 야영장에 왔네요. 천왕봉까지는 5.4, 법계사 3.4, 장터목 대피소 5.3, 지리산 법계사 입구라고 그 법계교에서 바라본 남 법계교에서 바라본 개울 북쪽 계곡과 우리가 아, 구름 좀 한번 보세요. 가을 하늘 그냥 삼천포항에서 바라보는 그 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다리가 이제 창.